686쪽에 실학이라고 합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조선 초기에도 관학파들은 성리학을 국가통치에 아주 유용하고 실용적인 학문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실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여기서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후기에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 전반까지 한 150년 정도 유행했던 실증적이고 현실 개혁적이고 실용적이고 우리 민족적인 것, 그 다음에 근대로 나가려고 하는 근대 지향적 성격의 다섯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풍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통상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쓰인 것은 이제 이때의 의미의 실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규정한 것은 1930년대 조선학 운동할 때 정약용의 이 학문적인 업적을 집대성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조선학 운동이거든요. 34년부터. 이때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말을 조선 후기에 이때 학문을 실학이라고 규정하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그럼 실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뭐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일단 실학은 다 모든 학문이 현실의 반영이라고 그랬죠. 현실 사회 변동을 반영했다는 거. 농민들이 다 떠나지 가난하지 하니까 토지를 분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요. 또 청에서 실증적인 고증학이 전래됐다는 것에 영향도 받았고 실증적인 학풍이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가 성리학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반성의 기운으로서 실학이 또 필요하다고 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실학을 연구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실학자들이 정계에서 도태돼 가지고 권력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한가하게 유배지에서라든가 이런 붕당 정치의 변질 구조,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 이런 변질 구조, 일단 정치하면 뭐 공부하기 힘들죠. 이런 차원의 어떤 청의 영향도 있고, 서학의 전례, 이런 것들이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다.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죠. 이것이 바로 실학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다. 자, 이건 평범한 거죠. 성리학이 현실 모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변화. 사회 변동이라든가 경제적인 변동, 이제는 상업적인 면모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입장도 반영이 될 거고, 토지 분배해야 된다. 이런 입장, 농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상적으로 서학이 전래가 되면서, 실증적인 학풍도 또 전래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실학의 자양분이 되고, 그래서 실학은 태동이 17세기 후반에 예컨대 탈성리학적인 입장에서 한백겸, 또 실증적인 연구를 한 동국질이지, 동국지리지는 우리나라 역사지리학의 효시입니다. 역사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이 지역에서 선사부터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있었던 일을 고증해서 체계화해 놓은 것을 역사지리학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강화도가 뭐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강화도 지역에선 예컨대 고인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고대사회 어떤 고조선의 유물인 고인돌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근현대 시간에 우리죠 강화도에서는 근현대가 아니더라도 고려시기에 대몽항전하는 유적지도 있죠. 조선 시기에 정묘호란 이런 것도 인조가 또 강화도로 튀었으니까 이것도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현대 시간에 오면은 뭐 우리 강화도 지역도 있고 뭐 여기 그 이전에도 병인양요라든가 신미양요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체계화되는 것이 우리가 역사지리학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동국지리지가 우리나라 역사지리학의 효시 17세기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연구에 들어가는 학풍이기 때문에 한백겸이라든가 이수광 실학의 선구자의 의미로서 이수광도 또 집어넣어 또 심지어는 우리 허균도 거기에 들어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회 모순을 직시하고 적서차별에 대한 폐단 이런 걸 강조하면서 홍길동전도 쓰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넣습니다. 이수광의 지복유설, 유형원의 반개수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학의 태동기에 형성되는 개념인데 실학은 성격은 다 얘기했죠? 다섯 가지 성격. 현실개혁적이다, 실용적이다, 실증적이다. 또 근대지향적이다, 민족적이다.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우리 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민족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실학인 학파가 나오는데 이 실학의 학파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실학은 17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18세기 전체, 그다음에 19세기 전반까지 한 150년간에 유행했는데, 이때는 태동기죠. 17세기 반은 태동기, 18세기 융성기가 됩니다. 융성기, 19세기 전반 집대성하던 때, 집대성 연구 결과물이 이제 집대성 되는 때네. 정약용이 뭐 대표적인데, 실학은 학파별로 보면 맨 처음에가 근경 남인학파가 있습니다. 근경 혹은 근기라고도 그래. 근기, 가까울 근자. 서울 가까운 경기도 근처에 살고 있는 근경 남인 계열의 학자들, 남인학파라고 할수 있는데, 이 근경 남인학파의 계보를 보면 누구냐면은 유형원, 그 다음에 이익을 거쳐서 정약용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정약용.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이 근경 남인학파를 이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냐면, 경전에 나와 있는 여러 아주 이상적인 롤 모델의 제도 있죠. 이것을 현세 구현해서 유용하게 만들자. 이게 경세 치용 학파라 그래. 그래서 경세 치용이다. 치용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경세치용학파는 결국 뭐냐? 제도개혁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도개혁. 여기서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토지제도, 조세제도, 사법제도, 과거제도, 군사제도,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개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좁은 의미로 토지제도의 개혁만 강조해서 중농학파다라고 쓰기도 한 거야. 중농학파다.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농업만 강조한 게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경 남인학파라고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학파가 있습니다. 북학파. 청의 학문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북학이 청의 학문이기 때문에 북학파, 이건 연암학파라고 통상 얘기할 수 있는데, 연암학파다.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연암학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 분야는 상공업의 육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용후생학파라고 그래요. 사용하는 데 이로우면 좋은 것이고, 이용, 후생, 도울 후, 생활에 도움이 되면 다 좋은 것이다. 이용후생학파. 그러니까 오랑캐 물 학문이라고 배척할 대상은 아니다. 이용후생학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공업적인 측면을 특별히 강조해서 학자들은 중상학파다 이렇게도 불렀던 거예요. 중상학파. 그러면 상업만 중시했나? 그렇지 않아. 예컨대 박지원도 토지제도 개혁론 강조하고, 홍대용도 토지제도 개혁론 균전론 강조하고 그랬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되게 좁은 의미입니다. 사실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개념 없이 학자들이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사구시학파. 이렇게 불 국학파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데, 국학파, 실사구시다. 이렇게 실사구시는 현실적인 일에서 실사, 일사자, 구하자, 시, 옳은 것을 구하자, 실사구시학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을 얘기하죠. 이런 국학파의 연구 분야는 되게 많죠. 예컨대 언어학, 역사학, 지리학, 농학, 의학, 임학, 어류학, 등등등. 되게 다양한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북학파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 유수원. 이 사람은 소론이에요. 유수원은 소론, 소론. 아주 준서입니다. 급진소론이죠. 그 다음에 유수원을 거쳐서 이제 18세기 후반에, 예컨대 홍대용 박지원이 있고요. 이거 다 같은 게 보니까 홍대용 박지원. 그 다음에 박지원의 제자가 이제,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요 네 명이 제일 중요하네, 그지?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 뭐냐? 요세 명이다, 그지? 자, 그래서 유영원이 주장한 게 뭐냐? 이익의 주장이 뭐냐? 정약용의 주장이 뭐냐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을 뽑으면, 아, 유영원이 별표 하나, 이익이 별표 두 개, 정약용 별표 세 개,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별표 하나짜리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홍대용 별표 두 개, 그지? 박지원 별표 세 개. 박재가 별표하고 싶지 않지만 뭐 하나, 유득공도 별표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실 건데, 자,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죠. 687쪽을 가시면, 근경남인학파. 주로 이제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강조했다는 차원에서 중농학파라고도 부르는데, 남인계열 학자들입니다. 자, 토지제도 개혁론에서 이제 박스 안에 보시면 유형원 있죠?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책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유형원 거라는 걸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다음 여기서는 균전론 체크, 주장해. 균전론. 균전론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라는 입장을 균전론이라고 합니다. 단, 여기서는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포인트. 차등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양반과 농민이 차등 분배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균전론입니다. 유형원은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건다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고, 두 번째도 경무법을 사용하자. 이거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이제는 조세제도를 바꾸자라고 한 겁니다. 경무법이에요. 포인트 잡으세요. 왜? 그전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결부법이었는데, 지주전환제가 그게 달아서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양반 지주가 많은데, 아유, 나는 땅만 많은지 뭐 생산량은 별로 없는 겨. 하면 조세를 조금밖에 안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면적을 뭐하러 소유하느냐? 그건 뻥이다. 경무법으로 바꾸자. 면적을 기준으로 바꾸자. 그렇다면 대토지를 굳이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산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아,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혹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세를 오히려 많이 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토지를 많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무법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합니다. 의미가 있죠. 결국은 지주전환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나오는 조치야. 그다음에 이것도 체크하고 중요합니다. 농병일체 군사조직과 농민이 병역의 의무에 또 종사하게끔 하고 산농일체 교육제도 선비와 농민이 같은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양반이면서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모순을 다 비판했고, 특히 노비 세습제를 비판했습니다. 노비제도 자체는 인정하는데 세습제 자체는 반대했다는 점, 이것도 별표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그 밑에도 사농공상의 직업적 우열을 인정했다는 점, 그러므로 차등 분배하자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형원. 그다음에 이익, 별표 두 개라고 그랬죠? 천재였어요. 성호사설이라는 문집을 남기는데, 성호사설. 그래서 이익 단계 가서 성호의 학파가, 그 실학의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호학파라고 얘기해요. 성호학파가 형성이 되고, 그이 성호학파의 제자 중에 성호 좌파가 있고, 진보적인 성호우파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그 성호우파가 바로 안정복이에요. 안정복. 동사강목을 쓴 성호 좌파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그래서 성호 좌파 쪽에서 주로 신서파가 나옵니다. 신서파는 서학을 신봉하는 세력은 이쪽에서 많이 나와. 반면에 성호 우파 쪽에서는 공서파가 됩니다. 공서파. 서학을 공격하는 애들. 그래서 서로 또 이렇게 대립하기도 했어요. 안정복 쪽은 굉장히 서학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익은 한전론을 주장하는데, 한전론이라는 건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라는 뜻의 의미가 한전론입니다. 근데 이익의 토지 한전론은 뭐냐면, 이익은, 아, 참고로 한전론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컨대 이익도 한전론을 주장했고, 박지원도 중상학파로 분류되는 박지원도 한전론을 주장하는데, 한전론.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하자고 했어요. 하한선 설정을 주장했다. 요게 포인트가 하한선인데, 그러면 박지원은 뭐라고 했냐? 박지원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상한선. 너무나 지주전후제가 심화됐으니까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 모년 모월 모일 모시 이후로 어느 정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인정하되 그 이상으로 소유한 토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 상한선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관이 적발하면 몰수하고 또 개인이 적발해서 신고하면 그 개인한테 신고한 사람한테 토지를 주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토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죠. 반면에 이제 토지 소유의 하한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업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영업전은 영업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영업전은 워낙에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다 농토에서 떠나니까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분의 토지는 요건 영업전이라고 해가지고 조상 대대로 영원히 자식한테 물려주자. 이건 영업전이라고 설정하게 해서 해주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보장해주면 이거는 영업전은 매매를 불가능하게 하자. 이건 세습을 시키고 매매를 불가능한 토지로 만들자.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그러면 생계 기반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지가 팔아도 돼요. 이거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가 가능하고 영업전만큼은 세습을 시키자. 매매를 불가능하게 하자. 그럼 이거 샀다. 그럼 처벌하게 되는 거죠. 판 사람도 그렇고. 자,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농민들은 여기서 떠나진 않을 거고 생계를 위해서 좀 노력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하자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한전론이라 하더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둘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지주전후제가 강화됐기 때문이지, 그지? 지주전후제 강화, 심화 때문에 결국은 지주의 입장을 좀 막자, 제어하자는 게 박지원이라면 이 이익은 전후 농민의 생계 기반을 보장하자. 이걸 생계를 보장하자는 거. 생계 보장. 이런 입장에서 강구된 것이 바로 이익의 한전론이라는 점이에요. 그럼 공통점이지만 사실은 둘다 약발을 같이 쓰면 좋겠죠. 그죠? 자, 요거 하고 요걸 바꿔치기 합니다. 또 영업전의 성격을 다르게 설명해. 세습을, 요건 시켜야 되는 건데, 매매를 가능하게 하고 세습을 불가능하게 하자는 둥. 뭐 이따구로 한다고.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런 박지원의 토지 소유의 상한선인 이런 한전론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나중에 북한의 토지개혁 이것도 상한선이야. 46년도 오정보 상한선입니다. 오정보 1정보는 3000평이거든요. 상한선 또 남한의 농지개혁 50년에 3정보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상한선을 설정한 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깊이 있게 알아두셔야 돼. 아, 이거구나. 아주 중요해. 자, 그리고 6점론 체크. 6개의 악패를 좀두자로 쓰는데 우리말로 좀이죠. 예컨대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뭐 이런 것들 다 6가지 사회를 좀먹는 악패로 봤다. 6점론 그러면 이익 때려. 그 다음에 패전론도 주장했는데 패전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전황이라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 18세기 불거진다 그랬죠. 그래서 화폐를 사용하지 말자. 시중에 통화량이 씨가 마르니까 오히려 물가를 더 하락하게 만들고 화폐를 구하려면 헐값으로 이제 물건을 바쳐야 되고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농민의 폐를 가져오니까 이건 아예 없애자라고 패전론도 주장했는데 반면에 또 박지원은 용전론도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화폐는 계속 사용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사창제를 또 주장한 사람이 이익입니다. 이거는 면 단위에 사창이라고 하는 창고를 우리가 조선 전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 또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창제였고 정약용, 오 별표 따따블하네, 그지? 예, 세 개.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 여기서는 1표 2서가 또 유명하죠.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전서 안에 대표적으로 이제 1표 2서 곧 경세유표. 경세유표가 뭐겠어요? 경세, 세상,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세상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유용하게 만들자. 중앙 정치제도 개혁안이 제일 많고 지방 행정제도 개혁안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로 잘못 낸 적이 있어요. 지방 행정제도 개혁론에 대해서 틀린 걸로 나온 적이 있는데 경찰직인가요? 걔네들도 이렇게 생각 없이 내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않다. 지방제도의 개혁도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목민심서는 또 뭐냐? 지방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게 있는 거고. 흠흠신서. 사법제도 개혁론. 이게 바로 흠흠신서입니다. 여기에 탕론, 원목, 전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오죠.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 실학의 거봉, 곧큰 포도.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전론 체크하세요. 여전론을 주장했다가 정전론으로 바꾸는데, 이 정약용의 여전론이 뭐냐면은 정약용은 토지제도 개혁론에서 이제 여전론을 처음에 주장했어요. 여전론이라고 할때 여자가 마을 여자예요. 마을 여자. 그러면 이게 한 마을이라고 쳐보자. 일여라고 치자. 한 마을 일여. 그러면 여기에는 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여기 마을 사람들 곧 여민들이 공동으로 이 마을의 땅을 그러니까 1여는 30포, 30집을 1여라고 잡고 공동으로 경작을 하자. 그러면 경작을 하면 여기서 생산물을 다 모아놓자. 생산물 딱다 생산물이 만들어지면 추수하면 여장에 대한 월급과 월급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조세를 빼고 공동으로 경작해서 나머지 생산물을 여장은 여민의 노동량을 날마다 기록하자. 노동량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생산물을 나중에 여민에게 노동량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자는 거야. 차등 분배. 차등 분배. 야,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결국은 노동량이 포인트입니다. 노동량에 따라서 또 차등이야. 공동 분배, 균등 분배 아니에요? 차등 분배하자.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여러분들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생산물을 국가가 독점합니다. 그래놓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분배하는 자기네가 알아가지고 이게 필요에 따른 분배를 공산주의라고 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되 국가 독점한단 말이야. 반면에 사회주의는 뭐냐? 노동량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것을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뭐냐? 노동하지 않아도 돈이 많으면 자본가가 돈으로 뭐 물건을 사고 건물을 사고 건물에서 또 이익을 얻고 돈이 돈 버는 것을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공동으로 경작하자는 말은 공산제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생산하니까 공산제적인 요소가 있고 노동량에 따라 차등 분배하자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여전론인데 나중에 정전론으로 바꿉니다. 정전론 이걸로 바꾸거든. 정전은 우물정자 형식으로 토지를 나누자. 옛날 주나라 고대에서 썼던 것처럼. 근데 그때 주나라 고대 때는 굉장히 아주 소박한 작은 규모죠. 그래서 여기 한 마을이라고 친다면 한 마을이면 마을 이걸 우물정자 형식으로 구획을 하자. 이건 소박한 단계였죠. 이렇게 구획을 해가지고 예컨대 여기 1번 토지야.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이 1번 토지는 여민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가지고 국가에 조세로 내자. 나머지 2번부터 9번 토지는 농민에게 분배하자. 요게 정전론이에요. 그래서 우물정자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정전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뭐가 문제냐면 이
한 마을 중에서 전부 다 농경지가 아닐 수 있고, 여기는 뭐 산이 있고, 밭이 있고, 여기만 논이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떡할 거냐? 아, 이런 부분은. 또, 같은 지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잖아요. 어떤 데뭐 물을 잘 돼서 좋고, 어떤 적은 물이 없어서 또안 좋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시론에 그쳤는데, 시험 문제. 일단, 여전론이 뭔지, 정전론이 뭔지 이렇게 아신 다음에, 또한, 바꿔치기예요. 정전론을 주장했다가 여전론을 주장했다. 그럼 틀려. 여전론을 주장했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정전론으로 바꿉니다. 또 하나, 정약용은 결국은 뭐냐면 노동량을 강조했기 때문에 균전론도 비판합니다. 아, 정약용은 그것도 적어두세요. 정약용은, 아, 참고로, 균전론 비판. 균전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중국의 북위에서 효 문제가 최초로 쓴 건데, 역사상. 토지를 농민에게 중국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분배를 해줘요.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인구에 따라서 분배해주면 그 분배받은 농민들은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작을 하고 먹고 살되 대신 그 대가로 군역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균전론이에요. 근데 정약용은 아니 노동하지 않는데 왜 토지를 주느냐? 그래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토지를 주는 균전론을 비판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요거 여전론에서 정전론으로 가되 노동량에 따라 차등 분배하자는 거 요거를 아 여전론이라고 한다 마을 여자 써가지고 자 그다음에 성기호설 요것도 책 밑에 두 번째 성은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기호설이에요 우리 기호식품이라고 얘기하죠 성기호설이라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이게 규정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다음에 아 좋아하는 성향으로 나뭇가지가 햇볕을 잡으면 위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고 이러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 쪽으로 성은 가게 돼 있다 이게 성기호설입니다. 결국은 태어날 때는 백지설이에요. 백지설. 나중에 결정 지어질 때 성기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성기호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죠. 근데 또 나이 먹을 때또 달라. 어렸을 때는 콩밥은 그렇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가 좀 나이 먹어서 피부가 산성화되고 그러면 또 이제 콩이 또 좋아져요. 뭐 이런 것처럼 좀 달라진단 말이지. 자, 그다음에 또 한번 적어볼까요? 적기를 과거제도의 개혁 이런 걸 주장하면서 국사,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정약용이기도 합니다. 아주 의미 있죠. 그다음에 경세유표, 중앙행정제도, 정치제도, 뭐 지방제도도 섞여 있습니다. 목민심서, 지방행정관에 대한 또 흠흠신서, 사법제도, 탕론, 여기서 민본적 왕도정치가 있고 나타나 있고 원목, 이상적 통치사상, 전론, 여기 토지제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데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약용에 또 쥐어져서 넘겨보시면, 1표 2서가 나오거든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또 탕론, 원목, 전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690쪽에 보면 토지제도 개혁론, 한전론이 나와요. 한전론이란 뭔지 읽어보시고, 한전론인 경우는 예컨대 이익하고 박지원이 있는데 그 차이점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유형원의 균전론이 또 나오죠. 아, 이거는 차등 분배가 타당하다고 본 점. 그 다음에 경무법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바꾸자고 한 점. 정약용의 여전론, 여전제 이걸 괄호넣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설명 사료를 주어주고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북학파 692쪽에 북학파는 연합학파, 곧 이용후생학파라고 한다 그랬죠? 주로 상공업 제도를 상공업 육성을 강조하지만 농업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낙농 계열을 계승했다. 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왜? 청약물을 받아들이자. 곧 인물성 동론 쪽을 계승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서 유수원은 소론인데. 박지원은 당색은 노론입니다. 아, 노론. 그러니까 교과서에 다, 뭐, 중상학파가 다 노론 명문가 자제다. 이따구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노론 쪽에서 친일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친일하는 걸 덮으려고, 아, 이런 위대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왜곡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유수원은 소론입니다. 유수원의 형은요, 영조 때 준소였기 때문에 죽어요.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야, 심지어는. 하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고
박지원도 당생만 노론이었지 사실은 중앙 정치한 사람이 아니죠. 어? 자기 아버지 때문에 노론으로 찍혔을 뿐이지. 또 얘네들은 다 서얼이야. 아하, 노론이고 나발이고 그거 끼지도 못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얼. 어? 서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청약문을 받아들이자는 입장. 좀 부국강병하자. 뭐 기술 강조하고. 농업은 기존에 농업만 강조했고 상업은 무시했기 때문에 농업은 발전했는데 상업은 굉장히 무시하면 안 된다. 상업도 산업으로 보고 농업만큼 이제 국가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그래서 육성해야 한다. 이게 바로 상공업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유수원 갑니다. 박사 안에 소론으로서 우우서라는 거 아셔야 되고 중상학파의 선구자라고 칭송이 돼요. 이 사람은 중상학파는 좀 평등성이 높아진다고 했죠.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화와 전문화를 추구했다. 의미성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화 이걸 추구했다는 점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홍대용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는 점.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수용했다. 단 지전설이라고 하는 건 지구자전설을 수용한 거죠. 지전설. 지전설은 맨 처음에 최초는 김성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컨대 박지원, 그 다음에 홍대용이라든가 김성문이 최초로 수용을 해요. 최초 수용. 단 근대 있어서 얘기지. 사실 지구가 회전한다고 하는 얘기는 고구려 고분벽화, 천왕지진총이라든가 이런 데 보더라도 지축상이라고 지구 회전, 북극과 남극을 형상하고 이걸 돈다고 하는 것이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고구려 사람들은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까지 교과서에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김성문이 최초. 그럼 이건 뭐냐? 중국이 세상의 중심은 아니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전설을 주장했다는 건 결국 뭐냐?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 세계관을 비판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 이 지전설이라고 하는 거. 알았죠? 단 이익은요, 지전설을 수용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익의 문집에는 어떤 책에도 지전설의 수용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은데 지구 중심설은 주장했어. 이걸 지심설이라고 그래. 지심설. 지심설, 지구중심설 이거는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대용 아주 의사문답에서 의미있고 또 임하경륜 여기서 균전제를 주장했어. 성인 남성에게 두 결의 토지를 지급하고 토지를 지급했으니까 병농일체의 군사제도를 만들자. 병역제도를. 근데 정약용은 이런 균전제를 비판했다 그랬죠. 성인 남성이라고 일 안 하는데 무조건 두 결의 토지를 줄 이유가 있느냐 라는 입장이에요. 균전론을 비판한 것은 정량용. 홍대용은 거의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덕보 홍대용. 그 다음 박지원 별표 3개. 열하일기 아주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양반전, 허생전, 호질 뭐 이게 다 박지원인데 한전제를 주장했다는 거 체크. 여긴 토지소유의 뭐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점. 그 다음에 농업도 강조했고 관홍소초라는 것도 박지원 거라는 거 아셔야 돼. 워낙에 박지원의 문체를 따라 쓰고 반대편들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박지원한테도 이쁜데 공격받으니까 정조가 야 너도 그렇지 않음을 좀 근엄하게 좀 성리학적인 민본질서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 좀 지어받쳐 해가지고 쓰기 싫은데 정조한테 썼던 것이 바로 관홍 농업과제에 대한 소초 작은 논문 이런 의미로 써받친 것이 바로 관홍소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고 화폐를 적극적으로 유통하자. 괄호 열고 용전론 이렇게 적어야지. 그치? 용전론. 고려시대 누구? 의천. 주전론. 그 다음에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 맨날 놀고 먹는 양반의 입장을 깠다 이 말이죠. 허생전 양반전에서. 정선고을에 한 양반이 살았는데 뭐 양반전. 허생 도고가 되죠. 매점매석하고. 자 이런 것들 박지원이구나. 그 다음에 박재가 별표 하나라고 그랬어. 북학의 청의학문을 북학이라고 하는데 청의학문을 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청과 통상을 더 확대해야 되고 세례와 선박을 이용하자는 것은 박지원과 동일한데
포인트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한 사람. 그런데 이때 돈 있어야 무슨 소비를 하든지 나발을 하든지 하지. 자,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소비를 권장하자. 그래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더 해야 되는데 우물물 여기를 비유해가지고, 근데 우물은 퍼쓰면 퍼쓸수록 새 물이 솟지만 냅두면 고여서 썩는다. 그러므로 계속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박재가의 우물론이에요. 소비를 권장한 입장. 또 자기가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신분 타파를 주장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상공업진흥론과 농업진흥론, 특히 상공업진흥론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과 교육을 확대하자고도 하고, 반면에 또 유수원에다가도 적어놓을 건 뭐냐면, 합자회사 같은 걸 만들자고도 했어. 자본을 합쳐가지고 규모를 크게 회사를 경영하듯이 하자. 이게 합자회사, 이게 유수원이기도 합니다. 맨 위에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박재가 같은 경우는 밀무역도 양성화시키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론도 있습니다. 박재가 뭐 특히 포인트는 맨 아래 있죠. 농법을 개량하고 모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하자라고 주장해서, 결국은 이런 주장 때문에 박재가의 주장으로 정조 때 화성을 건설하고 그 화성의 경제 기반이 될 수 있는 대유둔전, 정조 때 대유둔전을 설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둔전을 설치하자.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의미 있는 693쪽에 사료 체크하세요. 상공업 중심의 개혁 사상가 박재가, 그 다음에 유수원 있고, 박재가의 소비관 이것도 밑에 잘 나옵니다.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내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뭐 박재가구나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에 693쪽 실사구시학파. 국학파라 그랬죠. 청의 고증학에 영향이 있는데 아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풍을 고증학이라고 그래요. 청대에 이게 또 영향을 미쳤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박사네 김정희, 오 알아야지, 실사구시라는 말을 처음으로 또 쓴 사람이야. 우리 금석학에 돼가고 또 서예로 돼가죠. 김정희는 금석학에 돼가기 때문에 금석학을 연구했고, 특히 북한산 순수비를 또 최초로 발견한 건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올라가 보니까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것을 또 고증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석학이라는 게 뭐냐면 금붙이나 쇠붙이에 새겨져 있는 글귀를 고증에 들어가는 걸 금석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석과안록이라고 하는 걸 저술 하고, 실사구시라는 말도 처음으로 쓴 사람이다. 자, 추사체도 하나 적어두시고요. 이규경, 이규경은 오주연 문장 전산고 체크. 백과사전적 성격의 책입니다. 요거 하나만 봐두시고요. 최한기. 최한기는 요 사람은 경험적 주기철학에 아주 대가. 무려 천여 권을 저술했다 그래. 정약용이 500여 권인데 최한기는 천여 권을 저술했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천여 권 읽기도 힘든데 저술을 했다? 어우, 천재야. 그래서 농정회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지구전요, 요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그래놓고 경험론을 강조했기 때문에 주기철학이죠. 기니까 경험이지.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아두셔서 두 번째 것도 알아두세요. 경험과 그것이 쌓여진 기억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귀납법과 연역법을 함께 포함한 추측법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다는 점. 지구전류에선 세계 각국의 역사, 지리, 물산, 학문을 소개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문물 제도 같은 걸 소개했다는 차원에서 오른쪽으로 살펴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역사학 분야가 나옵니다. 694쪽에 역사학 분야에서는 한국사의 독자성이 강화된다 해서 중국 중심의 화의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사만 정통론, 리얼, 체크, 리얼. 사만 정통론을 강조한 사람은 이익하고요, 이익의 제자였던 안정복, 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사만 모두 정통인데, 만을 조금 더 강조하긴 했지만, 사만 모두 정통으로 본다는 거. 자, 그리고 비읍도 체크하세요.
과거 과목에 있어서 한국사를 포함시키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정약용이라는 점, 별표. 그 다음에 밑에 박스, 실학자들의 대표적인 역사서 중에서는 봐야 될 게, 해동 전도록이나 해동 이적은 통과하시고요. 여사제강, 이것도 임 했었습니다. 체크. 서인 유계가 고려사 줄거리란 뜻이죠. 제강은 줄거리란 뜻이고, 여사, 고려사 줄거리. 서인 유계가 강목체입니다. 체크하라는 거 체크하세요. 강목체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우리 역사의 주체성을 살리고자 노력을 하면서, 우리 역사의 어떤 시작하는 기점을 표기하고, 고려시대에 있었던 종, 뭐, 폐하, 태후, 태자 등의 칭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서주의라 그래요. 직서주의. 당시에 썼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 직서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허목의 동사 있어요. 이건 일사자를 쓰죠. 동사가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 하나는 일사자를 쓰는 거는 남인, 허목이 쓴 것이고, 이건 기전체. 반면에 19세기에 이종휘, 소론이었던 이종휘의 동사는 역사사자를 씁니다. 물론 그것도 기전체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17세기의 동사, 17세기 허목, 미수 허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남이죠. 동사라는 책을 쓰는데 동역동자에 일사자를 씁니다. 일사자. 반면에 19세기에 이종휘. 뭐 중요한 거는 이종휘의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동사, 동역동자에 역사사자를 써요. 둘다 기전체입니다. 기전체. 이것도 기전체의 형식이다. 이거는 고구려사 중심이에요. 고구려사. 발해를, 고구려 발해를 강조했다는 점. 이거는 풍토사관이 좀 나타나 있다. 풍토사관이 좀 반영돼 있다. 그래서 이종휘의 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서 가장 진취적인 역사가로 평가받은 신채호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역사가는 이종휘예요. 이종휘. 허목은요, 남인이라고 그랬죠? 허목은 남인. 남인. 당세기. 이종휘는 소론입니다. 소론. 요것도 적어 놓으세요. 자, 여기서도 기전체 단군 정통론 이렇게 좀 풍토사관 좀 하나 적어두시고 동국통감 요거는 15세기 성종 때 만든 것이었지만은 제강 줄거리 홍여하라고 하는 사람 요거는 강이니까 강목체가 좀 들어가 있구나 여기서는 홍여하는 남인입니다 남인 남인은 주로 왕권 옹호의 입장을 서술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좀 봐두시고. 자, 그래놓고 체제, 편년체도 섞여 있고 강목체가 좀 들어가 있고 또네 번째 삼국시대는 신라왕을 표제로 내세워서 그 밑에 고구려 백제의 역사를 부기하는 신라 중심 사관이 반영돼 있다. 그 다음에 유계 서인의 여사제강이나 임상덕의 동사회강, 안정복의 동사강목 등의 영향을 미친 책 이것도 체크. 교원사와 통과하시고요. 동국역대 총목도 통과하시고 임상덕의 동사 회강 요것도 임상덕이라는 것좀 알아두십시오. 또 강목체 또는 편년체가 섞여 있다. 삼국에서 고려까지 역사를 서술했다는 거두 번째도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단군 기자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을 시도한 점과 삼국은 어느 한 나라가 정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삼국 무통론 이게 동사 강목에 영향을 미쳤고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17, 18세기 붕당 정치 운영에 있어서 맨 아래 왕권 전제를 비판 반대하고 재산권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서인의 정치 사상이 반영됐다. 왜? 서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동사 강목 별표 세개 하세요. 그다음에 밑에 거랑 묶으세요. 둘다 안정복이기 때문에 동사 강목 강목체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두 번째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체크하세요. 삼한 정통론 요거 체크하시고
밑에도 삼국시대 왕의 연대를 직유년 칭원법으로 기술했다. 웬만해서는 조선시대 편찬하는 것은 다 유년 칭원으로 해가지고 직위한 다음에부터 통치 1년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직유년 칭원으로 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신라 왕후에 대한 고유 명칭은 있는 그대로 쓰고 이걸 직서주의라 그랬어. 여왕은 정통 군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 밑에도 고려 말의 정치기사에서 고려사, 고려사 전료, 동국통감에서 신우신창이라 그래가지고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자식이라고 표현한, 그래서 우왕과 창왕을 우리가 폐왕의 개념으로 기술했다는 점. 정통사상이 좀 강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가시면, 맨 아래 체크하십시오. 고증사학의 토대를 반영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고증사학의 토대를, 체계화했다. 그래서 고증에 들어가는 사학, 명분론에 입각한 역사의식과 실증적 역사 연구를 집대성했다. 한계는 뭐냐? 여전히 성리학적 사관을 반영했다는 점. 정통론이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열조통기, 이것도 안종복인데 열조라는 거는 조선 왕조의 여러 왕들을 나열하는 왕조사입니다. 편년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태조부터 영조 때까지 편년체로 기록했다는 거. 이거 두 개 알아두세요. 발해고 별표 세 개. 유두공의 발해죠. 발해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발해만을 다룬 최초 역사. 이게 바로 발해고라고 하는 책이고 여기서 발해와 신라가 병존했던 시기를 남북국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최초로 규정한 거. 단 발해사를 민족사로 최초로 인식한 것은 이승휘의 제왕 운기입니다. 고려 시기에 충렬왕 때 13세기 1287년도. 그런데 거기서는 남북국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최초로 얘기한 책이 바로 유득공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발해사를 한국 사회 체계에 수용해야 한다는 역사식이 반영됐다. 이거는 괄호 열고 이렇게 적으세요. 13세기의 제왕 운기. 그다음에 바레고, 18세기에 바레고 이렇게 이어졌다는 걸로 여기 이제 최초란 말이죠, 그치? 제왕운기. 단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최초로 쓴 것, 이게 바로 바레고다.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별표하십시오. 남북국 시대에서 처음으로 언급했고 바레와 신라를 대등한 관계로 봤다는 점. 지금 남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다음 맨 아래 고대사의 시야를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확대했다. 뭐 그렇죠. 만주 지역에서 성장한 나라가 바래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연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별표 두 개. 이응이계 연려실 기술. 이거는 기사 본말체. 곧 이야기, 곧 사건 중심의 서술을 기사 본말체라고 그래. 이건 태조부터 현종 때까지 체크하시고 두 번째도 조선 붕당정치사입니다. 붕당정치사. 또 숙종 때까지도 저술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400여 종의 자료를 참고해서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를 정리했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서술 체제가 모범이다. 요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광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양명학적인 입장을 반영했다. 이광사의 아들이 이궁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종휘 동사, 별표 3개. 이종휘 동사, 이건 역사사자로 쓰죠. 소론 이종휘는 19세기 초에 기전체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단군부터 고려까지 서술했고. 두 번째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대사에 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단군 기자 시기부터 고구려 발해로 이어져 온 것으로 그런 다음에 고려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부여나 고구려 백제 또 예맥 옥조 비류를 모두 단군의 후예로 간주합니다. 이것도 의미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삼한시대 역사를 삼한본기로 서술하고 이를 후조선본기에 앞서서 배치하며 위만조선 성립보다 삼한의 성립을 앞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그 밑에 별표 3개 고구려 전통을 굉장히 강조해서 만주 수복을 희구하고 있다는 점 아주 중요해. 별표 3개 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한사군의 역사를 배제하고
밑에. 단군을 성인으로 격상시켜서 단군 시대 문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맨날에도 신채호 선생은 이종일을 조선 후기 역사가 중 가장 주체적인 인물로 평가했다. 예스, 요거 체크. 그 밑에 한치인의 해독 역사, 이것도 별표 두 개. 기전체입니다, 이건. 단군부터 고려까지 기술하고, 이것도 체크. 그 다음 밑에, 아유, 이거는 500여 종의 외국 자료까지 인용한 아주 민족사의 인식의 폭을 확대시켰다. 그런 의미로 중요해. 요거 아주 잘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맨 아래 국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중인들이 편찬한 역사서. 이거는 연조 귀감 호산 외사, 호산 혹은 호산 외기라 그래. 규사, 서일, 어떤 서얼들의 역사. 희조 일사 혹은 질사라고도 하는데, 이런 위향 문화라고 하죠. 중인 동그라미. 중인들의 문화를 격조롭지 않은 위향 문화 혹은 여향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서 나오는 삼국의 인식, 사료, 별표 3개. 유득공의 발해사, 별표 3개. 이게 유득공인지 안정복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요 사료, 또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요 사료 자체를 아주 중요해요. 별표 3개에서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699쪽에 지리학이 나오죠. 관찬지리서로서 어떤 게 있냐. 여지도서. 이건 영조 때.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내에 여지고. 동국문헌비고 자체가 영조 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여지고. 고찰한다는 거죠. 아, 영조 때리고. 이렇게 하면 일단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사찬지리서로서 민간에서 동국지리지. 오, 광해군 때. 우리나라 역사 지리학의 효시라 그랬죠? 별표. 체크. 역사 지리학의 효시다. 그 다음에 유형원의, 이 사람은 실학자이기도 했잖아. 그치? 예, 동국여지지. 예? 17세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찬 전국지리지. 이렇게 예, 보는 거고. 첫 번째 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허목의 지승이라고 하는 거. 지승. 풍토 문화권이 좀 반영돼 있다. 이중간의 택리지 별표 두 개. 세 개. 택리지. 택리지는 택할택 어떤 마을에 살아야 좋은지 팔도를 논하고 그 도바다 인심을 논하고 산세를 논하고 풍수지리 입장이 반영된 풍수지리서는 아닙니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각 지역을 형세를 논한 겁니다. 또 경제편 뭐 이렇게 다 논한 거. 이게 이중안의 택리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민간 사찬지리 중에 또 이제 신경준의 산경표. 아, 이것도 중요해. 영조 때 신경준. 풍수지리가 또 반영이 된 산과 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산줄기 체계가 예컨대,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일대간, 일정간, 그 다음에 13정맥으로. 그러니까 산줄기를 인체의 뼈로 봤고, 그 다음에 물줄기는 다, 어떤 걸로? 핏줄로, 혈관으로 봤어요. 이게 이제 생태학적 관점으로 우리나라 지리 체계를 인식했다는 점.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수계. 물이 나뉘는 경계를 기준으로 백두대간, 장백정간, 13정맥의 산줄기로 구분했다는 것. 자,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방강력고, 요거는 정약용인데 체크하시고요. 아방은 우리 지방의, 우리나라 민족 지방의 강력 국경을, 국경의 영역을 고찰한다는 뜻이야. 아방, 강력, 고. 여기서는 두 번째 체크하세요. 백제 첫 도읍지가 지금의 서울이라는 점. 발해 중심지를 백두산 동쪽이라고 해명했다는 점. 이것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숙종 때 이제 지도 중에 정부에서 편찬한 게 요괴 관방도입니다. 요괴는 이런 요괴, 이게 아니고 요하 지역의 경계에, 관방은 국방이란 뜻이야. 요새와 국방 지역에 대한 지도입니다. 국방 지도예요. 숙종 때려주십시오. 알았죠? 그래서 세 번째 체크. 우리나라 북방 지역과 만주, 만리장성을 포함해서 중국 동북 지방의 군사적인 요새지가 상세히 표현돼 있다. 그 다음에 정상계 동국 지도. 오! 요거 우리 15세기 세조 때 양성지의 동국지도랑 비교 많이 했죠?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15세기 세조 때 과학기구인 인지의 규형을 이용한 최초의 실측지도라고 한 점. 반면에 정상계 동국지도는 백리척을 사용한 최초의 축척지도다. 영조 때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요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별표 3개. 이거는 십리마다 눈금을 찍었다. 이걸 방안도법이라 그래요. 체크. 십리마다 매방 십리마다 눈금을 찍어서 눈금 한자 방안도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 1개 16만분의 1 지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100리척은 아니지만 대체로 100리척을 사용하긴 하는데 딱 100리척을 들어맞진 않아요. 단 이건 뭐 의미 없고 동국지도 위에 있는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100리척을 최초로 사용한 축척지도라는 점 요것이 더 의미가 있다. 요걸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701쪽에 이중환의 택리지 사료 또 신경준의 산경표 사료 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금석학 김정희의 금석화안록. 그다음에 이제 의문학 분야에서는 넘겨 보시면 703쪽에 보시면 포인트는 두 번째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산경표를 제작한 사람이기도 해요. 아까 영조 때 요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유희의 언문지 요것도 유희라는 거 체크하시고 어휘서적 중에서는 어휘책 중엔 대동운부군옥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선조때입니다. 권문회 고금성림 이의봉 정조 때 고금성림 요것도 체크하시고 첫 번째 거 체크하세요. 특히 그 다음에 대동운부군옥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성지의 재물보라고 하는 것도 재물보 요거 어휘서집입니다. 어휘수집을 한 겁니다. 이거 재물보 그리고 아원각비 우아한 말을 새겨놓은 거 아원각비 정약용 자그 다음에 백과사전적 성격의 책이 있어요. 뭐가 있냐 백과사전적 성격의 책으로는 예컨대 이수강의 지봉유설 지봉이 이수강의 호거덩 요거 알아두셔야 돼. 이수강의 지봉유설 실학의 선교자죠. 자, 두 번째 체크하시고 천주교 교리 천주실리를 여기서 소개했다. 성호사설 별표. 어우 성호 이익의 문집 성호사설. 그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영조 때 한국학타의 백과사전이라 그랬죠. 영조 때리시고. 반면에 정조 때는 증정 동국문헌비고 고종에서 순종 때까지는 증보문헌비고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있다. 청장관전서 이덕무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실학 복합하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농촌생활대백과사전입니다. 임원경제지. 자, 첫 번째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규경의 오주열문장 전산고. 이것도 백과사전적 성격의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수학적인 지식. 유클리드 기하학이 도입됐다는 얘기지. 니은 알아두세요. 니은. 수학적 지식이 고대라가 왜 없겠습니까? 쭉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제는 마테오리치가 한문으로 번역한 기하 원본이 도입되기도 하고 주해수용. 디귿 홍대용 체크. 홍대용은 과학자면서 수학자라고 그랬죠? 주해수용이라고 하는 수학책을 저술했다. 그건 주역에 대한 게 아닙니다. 홍대용 알아두시고 아까 이규경의 오주연문장 전산고는 했고 자, 그다음에 서양 문물의 전례에서 17세기에 이광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지도가 들여오고 또 정두원도 고녀만국전도 직방외기 천리경 자명종 화포 같은 게또 전례가 된다. 특히 그 밑에 또 누가 나와 벨테브레라는 사람 나오죠.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표류해왔던 벨테브레는 한국의 조선에 귀화해가지고 박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남일녀를 두고 여기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 벨테브레는 병자호란에도 참전한 사람이에요. 벨테브레. 근데 이 사람은 인조 때 와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반면에 효종 때는 누가 오냐면 제주도에 또 여러 명 일본으로 가다가 표류하죠. 거기에서 바로 이제 수십 명이 이제 표류돼가지고 건졌는데 육지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생겼거든. 근데 이미 한양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벨테브레가 있는 걸 알고
보고를 하니까 벨트부리 하면 네가 한번 가봐라 박연 네가 혹시 알수 있는지 가봤더니 웬걸 어유 하멜이 있는 거야. 하멜도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이야. 그래서 하멜이 깜짝 놀라고 넌 여기 왜 있니? 그랬더니 난 여기 살아. 막 그랬더니 그래? 야 그럼 한양으로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올려 보냈는데 한양에서 훈련도감에 배속시켜 가지고 군사 뭐 조종법이라든가 대포 쏘는 방법 이런 걸좀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러는데 애들이요 군사 훈련 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말도 안 듣고 뭐 통하지 않는 듯 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니까 또 식량만 충내고 그러니까 저것들 저기 외지로 보내라 해가지고 전라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보냅니다. 보냈는데 하멜은 어느 날 축성공사에 돌나르기 하는데 내가 뭐 이거 노비요? 뭐 해가지고 가만히 이제 신세한탄하면서 바닷가를 보니까 강진 쪽에 나룻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튀자 해가지고 그거 훔쳐가지고 도망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조선 후기에는 네덜란드 사람들 상선이 와 있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고국에 가서 네덜란드에서는 그 당시에도 보험이 또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표류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서를 써서 봉금을 타기 위해서 낸그 기록이 하멜 표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멜은 효종 때 와가지고 현종 때 튑니다. 오케이? 벨테브레르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았는데,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벨테브레 특히 의미가 있다. 병자호란에도 참전한 사람. 그 다음 18세기에는, 오, 응? 정약용 기예론, 체크. 세 번째, 기예론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오, 주교사를 설치하고 여기에 정조 때 주교를 가설하고 왜냐하면 정조가 한강을 건너갈 때 배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교사를 설치하고 주교 배다리를 설계하고 화성을 쌓을 때 거중기를 이용해서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화성을 쌓더라. 뭐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오케이. 응? 홍대용의 지전설 넘겨보세요. 706쪽에 의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 홍대용의 지전설 사료 발표. 이거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이면서 누구 거냐는 알아야 돼. 홍대용. 그래야만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을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의학 분야에서 허준의 동의보감 별표 3개. 이 허준의 동의보감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아주 동의라고 하는 독자성도 있고 이거는 예컨대 우리나라의 한글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약재를 소개해서 보기에 편하게, 서민들이 보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게 한글 약재 이름을 썼다는 점 아주 의미 있어요. 그 다음에 허준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허임의 침구 경험방이라고 하는 침구술을 집대성한 거지. 그리고 18세기 정약용의 마과회통, 마마, 홍역을 연구한 겁니다. 박제가와 더불어서 종두법을 최초로 연구하고 실험하고 했던 게 바로 마과회통이에요. 그 다음에 19세기 이재마, 어우, 1894년 동의수세보원 사상의서를 여기서 체계화해가지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눠가지고 같은 감기라도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예컨대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체질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감기라도 처방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어른과 아이를 또 약의 어떤 용량도 다르게 쓰듯이 사상체질론이죠. 그럼 왜 오상이 아니냐? 왜냐면 오라고 하는 것이 완벽의 숫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체질은 없거든. 하기 때문에 사상으로 나눈 겁니다. 사상의설, 이재마, 동무이재마 아주 긴이에요. 자, 이 중에서 동의보감만 세계 기록유산이다. 현재 2016년 현재. 자, 그다음에 건축을 갑니다. 건축은 우리 건축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이제 평범하게 볼수 있는 건데 건축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좀 구분하셔야 돼. 예컨대 종묘, 요거 광해군 때 재건이 되죠. 임진왜란 때좀 불타가지고 창덕궁 도남은 오, 현존 가장 오래된 궁궐 정문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도 만들어졌지만 이게 다시 또 창덕궁이 불타고 해서 다시 도남은 중수하는데 우진각 지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불교가 조금 더 위상이 좀 높아져서 양반 지주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서 규모가 큰 사원이 만들어지는데 금산사 밀흙전 김제 있죠? 구례 화엄사 각황전, 그 다음에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요거는 17세기 것으로 꼭 알아두십시오. 오른쪽 설명도. 특히 법주사 팔상전은 괄호 열고 현존 최고 목조 5층 탑이에요. 어허. 법주사 팔상전 현존 가장 오래된 최고의 목조 건물이라면 안 되고, 그건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니까 최고 목조 5층 탑이라는 얘기. 목조 5층 탑. 17세기에 요거는 사명대사 유정이라고 적어두세요. 유정 비구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다음 18세기는 여기는 지방에 분홍과 상인들이 지원해가지고 장식성 강한 규모가 약간 작은 사원들이 만들어지는데 안성 석남사, 논산 쌍계사, 변산반도 부안 계암사, 이게 바로 18세기 건축물이에요. 또한 수원 화성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체크 정조. 19세기는 이건 세계유산은 아니지만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중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707쪽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사료, 사진자료 나오죠? 법주사, 팔상제, 현존 목조, 5층탑, 가장 오래된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그 다음에 18세기 수원 화성, 이건 세계 사진자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 성남사,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19세기의 경복궁 근성전과 경회루라는, 누각도 보이고 연못도 보이고, 그지? 오케이, 넘겨보셔. 공예. 자, 공예는 청화백자는 풀을 청 그림화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화려할화도 되고 그림화는 아니죠. 원래 청화라는 알료를 썼기 때문에 그래. 하얀 바탕에. 이건 18, 19세기 때리세요. 원래 다 양반 문화지만 서민 분홍도 청화백자를 썼다는 거. 자, 양반부터 서민까지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청화백자 18, 19세기. 그럼 16, 17세기는 순백자. 15, 14, 15세기는 분청사기. 거꾸로 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간장,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거 담궈놓는 거 옹기가 있네, 그지? 물론 양반도 옹기를 씁니다. 자, 목공의 화각공기는 살짝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문학과 예술에서는 709쪽에 한글 소, 이 서민 문화하고 비서민 문화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에서는 한글 소설, 사설 시조, 이건 1, 2번은 서민 문화입니다. 반면에 정약용이나 박지원의 작품 같은 거는 양반 문화예요. 그리고 4번 시사를 조직한다. 원래 양반들은 시인 동호회가 있는데 이걸 시사라 그래. 근데 중인들도 양반들처럼 시사 같은 걸 스스로 조직하더라는 얘기죠. 오케이? 시사. 자, 그 다음에 풍자 시인으로 김삿갓이나 뭐 정수동 이런 사람들 좀 유명하고. 자, 넘겨보셔. 710쪽에 조선 후기 서민 문화 양반을 좀 까는 내용이 보이죠. 하회탈춤 대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글씨에서는 또 이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조선 전기할 때도 했습니다. 이광사의 원교체, 추사 김정희 추사체. 이광사 원교체는 이제 18세기고 김정희는 19세기. 그림도 우리 했었죠. 17세기, 18세기부터 이때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물론 중국의 어떤 전통을 다 수용한 가운데 독자적으로 특징화시키는 건데, 진경산수화라는 거, 이건 실경을 소재로 하되 실경에 내 감흥을 집어넣어서, 감정을 집어넣어서 그려지는 것, 이게 우리가 진경문화라고 했는데, 문학작품으로 나온 게 박지원의 작품 열하일기, 그 다음에 그림으로 나온 게 정선의 작품 금강전도 인왕재색도. 자, 이거는 사실적인 묘사도 있지만 중국의 남종화풍과 북종화풍을 골고루 수용한 겁니다. 배척한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남종화풍이라는 게 뭐냐. 남종화풍은 조금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수묵화적인 현상. 먹물의 농도 가지고 이렇게 좀 파스텔 형식으로 좀 이렇게 안개 자욱하게 면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반면에 북종화는 북부 지역의 어떤 산악지대 형세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이제 아주 강렬한 터치, 선묘로 터치를 강하게 하는 걸 우리가 북종화풍이라 그래요. 이걸 골고루 수용해서 독자적으로 더 승화시켰다는 얘기지. 배척했다 그러면 안 돼. 풍속화. 이거는 자, 진경산수화는 양반 문화지만 풍속화는 이거는 서민 문화를 묘사했다는 거죠. 김정 이저
김홍도가 서민이 아니고 김홍도가 이런 서민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김홍도의 그림 자체가 풍속화라는 얘기지 김홍도의 신분이 서민은 아닙니다. 관직에 돼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당도, 씨름도, 뭐 밭가리도, 추수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신윤복은 아유 윤기가 많다 그랬지. 요 사람은 복도 많아가지고 남녀간의 애정 행각을 아주 긴장감하고 밀도 높게 묘사한 작품들이 유명하다. 응? 해학적으로 묘사했다. 신윤복 잘 알아두시고. 강세황 요 사람은 원균법을 써서 영통골 입구도라는 그림에서 원균법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장승업, 어우, 군마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군마도. 말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데, 항상 술을 먹고, 그렸다고 그래, 이 사람은. 그럴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 취흥이 최고조 달했을 때, 딱 붓을 딱 세팅해 놓고, 말술을 먹게 한 다음에, 어떤가, 어떤가, 기분 어떤가, 최고인가, 뭐 그럴 때딱 집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리면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야. 군마도, 말 그림으로 뛰어난 사람.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 노래방 같은 데갈 때, 적절히 술좀 들어가고 알코올 기가 있을 때 아주 그 몸도 부드럽고 노래도 잘 되죠. 근데 맨정신으로 가가지고 점심 때 12시에 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맨정신으로 노래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노래 됩니까? 노래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적절히 취흥이 있을 때 그때 노래도 잘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다음 19세기는 김정희. 문인화가 좀뭐 부활되기도 하고 민화 별표하세요. 이건 서민 문화죠, 그죠? 19세기는 복고풍이어서 진경의 시대가 쇠퇴합니다. 다시 그래서 풍속화라든가 진경산수화가 침체기가 들어가고 김정희가 그린 그림은 대부분 관념도예요. 몽란도라든가 이런 게좀 유명하지만 관념도입니다. 우리가 문인화라고 하지. 문인이 자기 어떤 머릿속으로 이상적인 것을 그리고 경물치지. 사물의 격을 부여해서 깨달음을 느끼게 하는 이런 차원이 강한 거고 민화별표죠. 이름 없는 민초들이 병풍에다가 딱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복을 기원하면서 잉어라든가 십장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려두는 거. 이게 민화입니다. 기복적으로 서민 문화죠. 그 다음에 음악으로서 이제 판소리. 오우, 판소리는 창도 있고 사설도 있고 그지? 요거는 판소리 12마당 중에 지금 5마당이 공연되고 있는데 판소리도 세계 유산입니다. 세계 무형 유산이죠. 자, 그래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뭐 기가 막히지? 그다음에 적벽가, 수궁가 5마당이 현존한다. 판소리 창작 정리 보급에 공헌한 사람 신재효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요것도 서민문화. 그다음에 양반 사회를 좀 까니까 산대놀이라고 하는 또 탈놀이. 이건 이제 탈놀이는 탈바가지 쓰고 양반이라든가 승려의 비위를 풍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민문화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양주에는 별산대놀이가 좀 유명한 산대라는 무대에서 이렇게 풍자하는 공연을 했기 때문에 산대놀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뭐 서화 같은 게 잠깐 있지만 넘겨보시면, 글씨하고 그림이 주어지거든요. 이건 이미 조선 전기할 때도 언급을 했으니까 그걸 좀 같이 참고하시고 712쪽.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근대사, 우리 한국사는 1, 2권으로 나눠가지고 전근대사를 1권, 그 다음에 근현대사를 2권으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하는데 전근대사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꼭, 우리 책을 가지고 하면 더 이상 깊이 있게 나온 책은 지금 없으니까 이걸 토대로 차근차근히 정리해서 근현대사하고 다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1권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문제 있죠? 이걸로 꼭 추려서 다운받아가지고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기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 그래놓고 1, 2, 3, 4번을 각각을 다 맞는 것, 틀리는 것, 맞는 것만 띡띡 골라내지 말고,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 이게 다몇 세기, 어느 때인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한 문제 가지고 네다섯 문제를 푸는 효과가 생기고, 그래야만 실력이 늘어요. 그러면 자기 점검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알았죠? 그렇게 하시고,
이것, 근현대사는 조금 더 이거보다는 양도 작고 좀더 빨리 나갈 거니까 그렇게 책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현대사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